광주시가 장애를 넘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특별주간을 운영하고 현장을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서구 장애인복지관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장애인 일자리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농아인 쉼터 등을 방문해 농아인 맞춤형 사업과 수어교육 확대 등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장애인 근로자와 운영진에게 감사를 전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 특별주간을 운영하는 동안 다양한 어려움이 경험되는데요. 소중한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광주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